안녕하세요. 하지원입니다. 1991년 세계 지바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남북 단일팀의 실화를 바탕으로 그린 영화 코리아에서 현정화 감독님 역을 맡았습니다. 그때 감독님과 인연이 되었고요. 제가 본 감독님은 누구보다 열정이 강하시고 굉장히 아름다운, 정말 왜 최고의 자리에 계신지 알게 한 그런 분이셨습니다. 오늘 이 감동의 순간을 통해서 통일에 대한 강의를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. 여러분들 좋은 얘기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. 우선 코리아 영화 시나리오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았고요. 굉장히 힘이 느껴졌어요. 그리고 저 역시 남북 그리고 통일에 대해서 예전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는데 이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저보다 더 어린 친구들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남북에 그리고 통일에 대한 그런 뭔가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고 그런 감동을 함께 느끼고 싶다는 생각에 코리아 영화에서 현정화 감독님 역을 하게 됐습니다. 저 역시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감동도 있었지만 제가 현정화 감독님의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 점점 더 어떤 남북한의 어떤 뜨거운 어떤 우정 이렇게 그런 걸 더 느끼면서 저 역시 그런 마음이 더 커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보다도 더 관심이 없었던 어린 친구들이라든지 많은 분들에게 제가 느꼈던 그런 감동을 더 느끼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. 실제 1991년 지바 세계